지난 시간까지 큰 죽음과 같은 무심에서 다시 나아가서 도로 살아나는 일이 있어야 진정한 공부이고 깨달음이다 하는 사중득화의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죽음과 같은 무심에서 되살아나는 현장은 과연 어떤 것일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성철스님은 바로 그에 뒤이어서 큰 거울과 같은 지혜가 드러난다는 의미에서 대원경지라는 설법을 준비를 합니다. 거울이 모든 물건을 남김없이 비추듯이, 비록 손바닥만한 거울이라도 거대한, 그것보다 천배 만배 큰 세상을 비출 수 있듯이, 온 세상을 남김없이 비추는 그런 지혜의 거울이 우리에게 있다. 그리고 무심을 뚫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무심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분별을 하는 우리의 제6식이 늘 바로 보는 일을 방해를 하고, 자아에 집착하는 발말라식이 역시나 세상을 평등하게 보는데 방해를 하고, 그리고 알 수는 없지만 미세한 작용이 숨어 있는 제8 아래의식이 역시 밝은 관찰을 방해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심의 식을 모두 재우는 자리, 그 자리를 통과해서 밝게 눈뜨는 자리에 돌아오면, 그것이 말하자면 어두운 동굴에 있다가 밝은 태양이 비치는 대지에 나온 것과 같다. 그리고 그것을 문학적으로 표현할 때큰 거울과 같은 지혜가 드러난다. 이게 이제 대원경지 설법이 가리키는 바라고 할 겁니다. 거울이라는 건 아마도 인류 역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화적 상징과도 같은 것이었고, 우리가 박물관에 가봐도 거울로 된 구리 동경이 그렇게 많이 출토되었는 것도 거울이 갖고 있는 특별한 정신적 기능과 관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옛날 진시황 때는 가로로 네 척, 한 척이 이제 팔 요만한 거니까요. 가로로 네 척이면 120cm쯤 되지 않을까 싶고, 세로로 다섯 척, 그러니까 150cm쯤 되겠군요. 말하자면 대체적으로 전신 거울과 같은 거울이 진나라 황궁에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거울은 사람을 완전히 자세하게 비출 뿐더러, 가슴에 손을 대고 거울 앞에 가면 속의 내장 기관들이 다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시황이 두 가지를 점검을 했습니다. 하나는 쓸개가 너무 크다면, 그건 이제 용감한 사람이잖아요. 대담한 사람이잖아요. 대담이라고 할때 그게 쓸개 담자란 말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역적 노릇을 할수 있으므로 처형을 시키거나 쫓아내 보냈다고요. 그 다음에 심장이 너무 빨리 뛰는 사람은 무엇인가 숨기는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역시 처형을 하거나 축출을 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시죠. 두 가지는 담이 크면 심장이 안 떨릴 거고, 심장이 떨리면 담이 크지 않을 거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거의 대부분 이 진시황의 이 거울에 달아날 수가 없었다. 말하자면 공포 정치의 극치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에게 가져오면 퍽 재미있는 얘기거리가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어둡고 둔함, 다른 하나는 시끄럽고 어지러움이라는 두 마음의 조합체예요. 근데 그것을 거울이 거듭 비추면서 어둡지 않게, 시끄럽지 않게, 이 둘을 항상 점검하도록 하는 그런 거울이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공부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우리는 대원경지의 설법을 접할 필요가 있다. 성철 스님은 대원경지를 특별히 중시합니다. 왜냐하면 대원경지라는 이 지혜야말로 성철 스님이 주장하는
완전히 깨달아서 부처가 되는 순간에만 나타나요. 유사한 예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부처의 지혜는 유사한 예가 있는데 대원경지만은 부처에게 유일한 것이다. 그래서 표현하기를 무등, 동등한 것이 없고 무륜, 비견할 것이 없고 최승, 가장 뛰어난 그런 지혜다. 이렇게 불러요. 대원경지를.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열의 네 가지 지혜를 말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시비 선악을 가리는 이런 마음, 생각은 공부를 해서 제가 버리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전환되는 거라고 했지. 공부를 해서 지혜로 전환될 때 분별을 내려놓고 이 사물의 진상을 바로 보는 오묘한 관찰이 일어나는 지혜, 묘관찰치로 전환이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직접 인지되지 않지만 극한 상황이나 특별한 상황에서 밖으로 노출되는 자아집착의 의식은 전환되면 나와 세상, 나와 너를 평등하게 보는 평등성지로 전환이 됩니다. 열의 지혜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8식, 아래아식이라는 깊은 무의식마저 밝은 빛의 자리로 도달하게 되면 어두운 무명의 의식이 큰 거울 같은 지혜, 대원경지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세요. 다섯 가지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의식을 빼고 나면 안, 이, 비, 설, 신. 그러니까 눈, 귀, 코, 혀, 몸이라는 이 다섯 감각기관은 제8식이 바뀌는 순간 모든 일마다 하는 일마다 가장 적절하게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일을 이루어내는 성소작지로 변환을 한다고요. 이걸 열의 네 개 지혜라고 해요. 대원경지, 묘관찰지, 평등성지, 성소작지를 열의 4대 지혜라고 부른다고요. 그런데 재밌는 건 묘관찰지와 평등성지, 말하자면 우리 의식이 지혜로 변해가는 과정, 우리의 자아의식이 평등으로 변해가는 과정은 점차적으로 일어납니다. 말하자면 공부를 하면 스스로 관찰이 정묘해지고 마음이 평등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살의 십지 자리에 들어가면 점차적으로 하품에서 중품으로, 중품에서 상품으로 소위 그 지혜의 질이 상승돼 가요. 그런데 대원경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지 등각을 넘어서 부처님의 묘각에 도달할 때 단번에 나타나요. 말하자면 도노의 방식으로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성철스님이 도노 돈수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대원경지라는 이 부처만이 갖추고 있는 다른 보살들은 짐작도 하지 못하는 완전한 지혜, 이 지혜가 이제 이 지혜를 가지고 성철스님의 사중득활설법, 말하자면 우리가 갖추고 있는 무심까지도 극복하고 통과한 진정한 부처의 지혜를 설명하는데 대원경지만한 것이 없다. 그래서 이제 성철스님은 대원경지를 이제 별도의 설법 주제로 삼았습니다. 또 사실 선종에서도 네 가지의 지혜가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나 대원경지를 관용어로 삼아서 깨달음의 대용어 혹은 진여 불성의 다른 말로 쓰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봉스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설봉스님이 덕산스님이 제자입니다. 설봉스님이 나에게 옛날 거울이 하나 있는데 오랑캐가 오면 오랑캐를 비추고 중원 사람이 오면 중원 사람을 비춘다. 말하자면 거울은 남김없이 환하게 비추지만 환영하거나 배척하지 않는다 하는 방식으로 이 우리가 내재해서 가지고 있는 거울, 그렇지만 아직 중생들은 마음의 때로 인해서
그 빛나는 반영의 이 본질이 발견되지 않는 사실, 않는 상황. 이걸 이제 설봉 스님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선문정로의 2006년도 판 제목이 옛 거울을 부수고 오너라 였는데 그 옛 거울 역시 대원경제의 다른 표현이었다. 이렇게 보면 성철 스님이 대원경지라는 이 깨달음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원경지는 3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것이 모두 거울과 같다고 생각해 보시죠. 거울이 갖고 있는 3대 특징과 완전히 동일해요. 첫째로는 중생이나 부처나 본래 갖춘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좋고 나쁨을 가리지 않고 오는 대로 밝게 비춘다.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이 오든 붉은색이 오든 흰색이 오든 누런색이 오든 푸른색이 오든 성인이 오든 범부가 오든 어떤 무엇이 오든 간에 밝게 비추되 스스로 동요하지 않는다. 이것이 3대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3대 특징을 골고루 갖춘 것이 대원경지의 특징이고 그것이 바로 열애다. 이게 이제 대원경지의 설법에 임해서 우리가 한번 사전으로 살펴볼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성철 스님은 인용문을 가지고 이제 대원경지의 설법을 함께 이끌어 가는데 인용문 한번 보시죠. 511쪽이 되는데 벌써 10장입니다. 511쪽에 위산 스님의 설법을 한번 보시도록 하죠. 위산 스님이 앙산 스님에게 말하였다. 앙산 스님은 위산 스님의 제자예요. 나의 선은 대원경지를 종지로 삼아 세 가지의 일어남에서 벗어나는데 그것은 생각의 일어남, 모양의 일어남, 흐름의 일어남이다. 생각의 일어남은 주체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어지러운 일이고 번민에 휩싸였다 이 말이죠. 모양의 일어남은 생각의 대상이 되는 외부 경계가 힘을 발휘하는 것이며 외부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막 흔들린다는 겁니다. 미세한 흐름은 모두 번지와 때가 된다. 미세한 흐름은 제8 아리아식을 가리키는 말이라고요. 이런 문장이 이제 위산 스님이 제자 앙산 스님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위산 스님과 앙산 스님이 서로 위양종이라는 중국 선종의 최초 종파를 만들어요. 그런데 그 선종의 최초 종파의 최고 종지가 대원경지였다 이 말입니다. 왜 이 대원경지를 종지로 삼는다 이 말이 가리키는 바는 뭐냐면 우리의 위양종은 나의 가르침은 도노 돈수를 종지로 한다 이 말과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원경지는 수행 중의 어떤 차원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부처를 완성할 때 비로소 나타나기 때문에 성철 스님이 생각하는 깨달으면 곧 부처다 라는 이 주장을 펼치는데도 이만한 내용이 없을 것이고 그걸 바로 위산 스님이 자기 종파의 종지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소위 대원경지를 종지로 삼는다는 말씀이 가리키는 바이기도 합니다. 위산 스님은 우리 한국에도 퍽 영향력이 높은 스님입니다. 왜냐하면 스님들이 절에 가면 초발심 자경문을 공부하고 치문이라는 것을 공부를 해요. 삼위과에서. 근데 이 치문 속에 위산 스님의 경책문이 들어있어요. 공부 열심히 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공부를 안 한 스님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산 스님은 한국의 선승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친 그런 스님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앙산 스님은 아마도 생각해보면 위산 스님을 능가하는 도인이었다. 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위양종은 앙산 스님이 만든 거거든요. 설마 두 제자가
우리 종파 만들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겠어요? 그게 아니라 제자인 앙산 스님이 새로 종파를 일으키면서 자기 스승인 위산 스님을 그 종조로 내세운 겁니다. 마치 한 국가를 설정하면 처음에 쿠데타 국가 건립에 성공을 한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그 이전의 왕으로 추존하는 것과 같다. 그런 의미에서 앙산 스님의 도력은 이미 선종사에도 극히 유명하거니와 이 위양종을 차리는데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산 스님의 시대, 이렇게 도노 돈수를 주장하고 완전한 깨달음이야말로 선종이 걸어야 될 유일한 길이라고 하고 최초의 종파인 위양종을 차린 이 위산 스님은 사실은 시대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중국의 불교사에 보면 우리에게는 그 최현대의 127 법란이라는 것이 있지만 중국에는 삼무일종의 소위 폐불 사건이 있었어요. 네 명의 황제가 불교를 소멸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펼친 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위산 스님 시대, 위산 스님 그때 이미 눈 떴지요. 위산 스님 시대에 막 법을 펴야 되는데 마침 그때 당나라의 무종이라는 이가 불교 폐지 운동을 벌입니다. 두 가지 이유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너무 지나치게 사원 경제가 비대해졌다. 다른 하나는 당나라의 국교는 도교였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노자의 성씨와 자기 당나라의 성씨가 모두 이씨로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도교를 국교로 삼았는데 불교를 폐지함으로써 도교의 완전한 지배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그런 종교적 입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지금도 중국의 승려가 100만 좀 넘는다고요? 근데 당시 당나라 시대에 26만 명의 승려를 환속시킵니다. 그리고 거의 5천여 곳에 가까운 사찰을 폐지하고 그리고 이 토지를 몰수하는 그런 이제 굉장히 이제 이 강압적인 불교 폐지 운동이 있었어요. 이걸 보통 멸불이라고 부처를 소멸시켰다고 멸불이라고도 부르고 회불, 불교를 훼손했다고 해서 회불이라고도 부르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가장 위대한 스님이었던 위산 스님이 초야에 숨어 살다가 무종이 지나가고 나서 선종이라는 이가 불교를 복원시켜요. 그때 그 유명한 배휴라는 분이 위산 스님의 후원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 불교를 폈는데 그때 불교 부흥의 표지와도 같은 것이 바로 최초의 종파인 위양종의 출현이었다 이거죠. 재밌는 건 위양종은 굉장히 치밀한 가르침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래서 최초로 일어났는데 제일 먼저 소멸한 종파이기도 해요. 근데 지금 위양종이 있습니다. 근대와 현대 시기를 걸쳐 있는 중국의 위대한 선지식 중에 허운 대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중국에 있었던 5대 종파를 다 복원시키려고 하는 운동을 벌입니다. 어차피 임재종과 조동종은 있었고 나머지 이제 위양종과 그리고 법안종과 운문종을 부활시키려고 하는데 법안종은 아직 부활하지 못했어요. 근데 중국에는 지금 엄연히 위양종도 부활되어 있고 운문종도 부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거기에서 나온 스님이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승이 되어 있어요. 고승이. 그게 이제 위양종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위산 스님이 나의 선은 대원경지를 종지로 삼는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한 깨달음, 단번의 깨달음을 내용 의미로 하는 도노돈수를 준칙으로 삼는다는 선언이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묘관찰지나 평등성지는 공부하는 도중에도 점점점 발전의 노선을 그려가요. 말하자면 점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대원경지는 보살의 지위에는 나타나지 않다가 부처의 지위에 진입할 때 비로소 나타나는 것이므로 이제 도노돈수의 한 전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소작지는 뭐냐? 성소작지는 대원경지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외적 표현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원경지와 성소작지는 둘 다 부처의 자리에서 나타나는데 둘은 대원경지가 일어난 순간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일이, 모든 일이 성인의 일이 된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거기 때문에 성소작지를 따로 설명하지는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원경지를 중지로 삼는데 세 가지를 준칙으로 한다고 했어요. 첫째로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 말하자면 우리가 제6식 이런저런 시비선악을 분별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대상세계에 의한 방해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건 모두 6식과 7식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핵심이죠. 미세한 흐름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 미세한 흐름이 바로 성철스님이 이야기하고 깨달음의 마지막 관문인 제8식을 관찰의 영역에 가져다 놓았을 때 비로소 미세한 흐름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공부 좀 되었다고 나는 무심이다 해도 자기 스스로는 알지 못하지만 무수한 생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이렇게 보통 표현합니다. 한 번의 생각을 하는데 90번의 찰나가 있고 한 번의 찰나에 900번의 생멸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 무심이라고 해도 그야말로 무수한 생멸의 흐름을 반복하는 것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 그것은 생멸의 현장이지 깨달음의 현장은 아니다. 이게 이제 미세한 흐름과 관련된 위양 스님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위양 스님은 위산 스님은 앙산 스님에게 이렇게 점검을 했어요. 너는 미세한 흐름이 일어난지 일어나지 않은지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제8아리아식이 방해를 하지 않게 된 지가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앙산 스님이 도로 묻습니다. 스승님은 어떠십니까? 그러자 이렇게 정말 대답했어요. 나는 7년 동안 내면에서 미세한 흐름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앙산 스님이 아마도 겸손이었을 수 있고 솔직한 고백이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아직 좀 시끄럽습니다. 아직 미세의 유주를 미세한 흐름을 아직 완전히 끊어버리지 못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위산 스님이 보여준 경계는 마지막의 아래아식까지 끊어낸 완전한 깨달음 대원경지를 성취한 그런 자리였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선사들은 자기가 견성한 형식과 내용을 가르침에 그대로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엇을 깨달았다.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는데 자기가 직접 만나고 체험한 방식으로 가르쳐요. 예를 들어서 임재 스님은 그 스승 황벽 스님에게 깨닫기 전에 60번의 몽둥이질을 당했어요. 그 뒤로는 제자들이 오면 자신도 깨달음에 직면한 깨달음을 앞두고 있는 제자들은 몽둥이를 들어서 때려주거나 고함을 질러서 정신을 차리게 했어요. 이것이 이제 자기가 공부한 방식으로 했다고요. 그러면 위산 스님은 대원경지를 체험한 것으로 스스로의 장점을 삼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원경지를 가지고 늘 가르쳤어요. 가르치고 이제 바로 이렇게 자기 제자에게 물었던 것처럼 미세한 흐름이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 제8아래야식의 방해를 받느냐 극복했느냐를 가지고 제자들의 공부를 점검을 했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위 생각과 모양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생각은 내적 번뇌에 어지럽게
휘둘리지 않는다는 뜻이고, 모양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다양한 나를 칭찬하는 것도 모양이요, 나를 헐뜯는 것도 모양이고, 또 맛있는 것을 보면 먹고 싶고 아름다운 것을 보면 갖고 싶은 소위 모양에 의한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 외적 경계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 내적으로는 번민이 없고 외적으로는 경계에 방해를 받지 않는다. 이게 생각으로부터도 벗어나고 모양으로부터도 벗어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분별로부터 벗어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에 비해서 미세한 흐름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은 무분별의 무심으로부터도 벗어났다는 그런 한층 높은 차원의 공부 수준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원경지라는 것을 직접 깨달음의 어떤 징표로 제시를 하고 그것으로 제자들의 공부를 점검을 했던 위산 스님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로 동산 수초 스님이라는 분의 설법을 보겠습니다. 아주 짧아요. 514쪽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근원에 도달하지 못하면 제8마계에 떨어지고 만다. 이랬어요. 제8마계, 그러니까 제8이라는 것은 아리아식이 제8식이니까 제8이라고 불렀습니다. 혹은 아리아식의 극복이 시작되는 단계를 보살팔지라고 부르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8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어찌됐든 잘못하면 공부의 극히 높은 단계인 제8 아리아식을 극복하는 단계 혹은 제8지보살의 단계가 마구니의 단계로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제8마계라고 불렀는데 선종사에 이 동산수초 스님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성철 스님은 이 말씀을 빌려다가 수시로 활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철 스님의 선법에 있어서 가장 크게 강조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번뇌를 극복했다고 해탈을 하거나 견성을 한 것이 아니다. 알 수 없는 무의식의 장애까지 말끔히 걷어내야 그래야 진정으로 눈뜬 것이고 진정으로 깨달은 것이다. 이게 성철 스님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리아식 차원의 무심에 머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거듭 말했는데 마침 동산 스님이 이것을 마구니가 지배하는 세계, 마계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좋은 어휘였기 때문에 거듭 자주 사용을 했던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동산 수초 스님은 조동종을 만들었던 동산 양계 스님하고는 다른 스님입니다. 운문 스님의 제자였고요. 우리한테 그 유명한 마삼근, 성철 스님도 이 화두를 여러 제자들한테 줬거든요. 마삼근이라는 화두를 내린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왜 달마 스님은 서쪽에서 우리 중국으로 왔습니까? 그러자 왜? 라고 대답하지 않고 마삼근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마라는 건 말이죠, 혹은 삼마자니까 삼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요, 깨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두 번역이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면 다 같은 마 종류예요. 그래서 섬유를 뽑는 것도 마이고 깨를 뽑는 것도 마 종류다 이 말입니다. 마라는 글자 하나를 가지고 해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걸 참깨가 서말이다, 세근이다로 표현하는 현대 불교학자들도 있고 그대로 삼이 세근이다라고 표현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참깨면 깨닫고 삼이면 깨닫지 못할까요? 번역을 말입니다. 누가 우리가 중국이 열리고 나서 조주 뜰앞에 잔나무라고 한 화두를 내놓은 조주 스님이 있었던 백림사에 갔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보면 잣나무 없습니다. 측백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님, 저도 제가 아는 스님이 백림사를 갔다 오고, 저는 그 뒤에 갔다 왔습니다만, 백림사를 갔다 오고는 백림사에 가보니 잣나무는 없고 측백나무만 있더라. 그러므로 뜰 앞에 측백나무라고 하지 않고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으니 이게 제대로 된 공부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만약에 측백나무면 깨닫고 잣나무면 깨닫지 못한다면 잣나무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다. 측백나무에 무엇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실제로 이걸 이 화두를 통해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묻는 것은 조주 스님의 마음입니다. 조주 스님은 왜 달마 스님이 서쪽에서 왔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왜 뜰 앞에 잣나무 혹은 뜰 앞에 측백나무라고 말했을까? 조주 스님의 마음을 알면 부처님의 마음을 알고, 부처님의 마음을 알면 우주 법계의 진여 마음을 아는 거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조주 스님은 왜 그랬을까를 묻는 데 있지, 조주 스님이 잣나무라고 했거나 측백나무라고 했거나 큰 의미는 없다. 그것 때문에 못 깨달을 일은 없다. 이게 아마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일 것 같습니다. 비슷한 얘기로 판치라는 말, 판자 판자에 이빨치 자를 쓰는 판치생모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역하면 판자 이빨에 털이 난다는 뜻인데, 판치는 우리의 이 대문이를 가리킵니다. 마치 이게 판자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문이 앞니에 털이 난다. 그럴 리는 없기 때문에 대문이에 털이 난다는 그런 어불성설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화두를 삼았는데, 실제로 판자 이빨에 털이 난다를 가지고 앞니로 해석하지 않고 그대로 판자 이빨로 번역해서 화두를 내린 분이 당장 우리 한국의 현대 고승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부가 수승하고 제자들의 성취 역시 높아요. 말하자면 번역 몇 가지의 오류 여부는, 물론 번역을 잘못한다고 해서 하면 안 된, 뭐 괜찮다는 뜻은 아니지만, 번역이 잘못됐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중국 사람은 다 깨달았겠게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소위 마삼근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삼서근이라고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깨가 세근이라고 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이 스님의, 동산 스님의 뜻에는, 마음에는, 마음을 읽는 공부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동산 스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조금 얘기가 길어졌군요. 근원에 도달하지 못하면 제8마계에 떨어진다 이랬어요. 근원. 제가 거듭 비유를 들지만 천 가지 만 가지 파도를 일으키는 근원은 바다입니다. 바다예요. 근데 파도가 잠자야 바다를 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큰 파도, 작은 파도, 파도가 있건 없건 우리는 바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파도를 재워서 보는 건 아니에요. 파도를 뚫고 보거나 파도에 흔들리지 않고 전체를 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언덕이 있고 산이 있고 구릉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대지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요. 근데 산을 보면서 산에만 움직이니 문제지, 산이 대지에서 일어난 것임을 알면 근원을 아는 일이거든요. 근원을. 우리가 강물이 흘러오는데 지금 이 강물을 떠서 마시면서 그것이 발원한 자리를 본다면 그 역시 근원을 보는 일에 속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근원에 도달해야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지금의 현상에 나타나는 다양한 차별적 모습의 정체를 알 수 있다. 그래서 근원에 도달해야 된다 이 말이죠. 여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제8마계에 떨어진다. 제8마계라는 것은 무심의 고요한 자리에 머물러서, 이걸 캄캄한 굴속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가 신체의 어떤 독특한 사람은 암내가 난다고요. 근데
이걸 암내가 밴 적삼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암내가 밴 적삼은요, 빨아도 냄새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8식의 차원에 머물러서 그 평안한 무심에 머무르는 일을 가리켜 암내 밴 적삼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부처님도 성도 직전에 마귀의 유혹을 받잖아요. 쾌락과 명예와 이익을 내놓고 부처님에게 이 자리에 머물러라. 그 자리가 바로 제8마계였다고 해석을 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 성철 스님은 이 제8마계라는 말을 빌려서 그야말로 당시로서는 획기적이었던 보살 팔지, 보살 구지, 십지, 등각조차도 견성이 아니라는 당시로 보면 상당히 파격적인 이 얘기를 내놓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산 스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 제8아리아식이 있는 이 8, 9, 10지 등각의까지는 자리까지는 마계다 이 말이죠. 거기에 머물면 그런 의미에서 거기에 머물지 말고 그 뛰어나고 고요한 자리에 머물지 말고 거듭거듭 화두를 다시 참고하는 용맹한 나아감의 자리에 우리 입장을 취해야 된다. 이게 제8마계론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성철 스님은 이걸 제8지에 머무는 일을 서울 간다고 하면서 삼랑진쯤에 머무는 일로 취급을 했습니다. 나아가서 제8마계는커녕 우리가 이런저런 분별과 집착조차 떨어내지 못한 차원에서 깨달았다고 하고 견성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마구니 중에 마구니다 라고 비난을 서슴지 않는 것이 동산 스님의 제8마계론에 기초한 논리 전개였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대원경지를 성철 스님이 중시했던 이유는 마지막 부처의 자리에 이를 때 단번에 나타나는 지혜이므로 이것이 돈수의 구체적 내용이라는 점을 밝히는데 굉장히 중요했다. 그리고 마침 동산 스님의 제8마계론까지 나타나서 아주 높은 수행의 단계, 제8아리아식의 무심 단계라고 해도 뚫고 지나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무심은 도가 아니다. 여기서 다시 관문을 뚫고 나아가야 진정한 대원경지에 이룰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